안녕하세요, 여러분. 대한TV의 태연입니다. 자, 오늘은 대한TV가 어떤 것을 해볼 거냐면은, 바로, 장난감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눈 닫고요. 제가 장난감을 왜산 이유는요, 이게 퀄리티가 너무 죽이는 거예요. 와, 딱 봐도 너무 퀄리티가. 아, 토르 얼굴 보세요. 오. 토르 망치. 망치! 이쪽도 토르 망치! 망치! 이건 망토고. 이거는 주먹인 것 같아요. 이것도 주먹이고. 자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, 맞다. 제가 이거 캐나다에서 산 거여서 여러분 모르겠지만, 이거는 74,990원이에요. 근데 이게 세일해가지고 59,990원으로 바뀌었습니다. 엄청 혜택이죠?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열어볼게요. 퀄리티 보세요, 퀄리티. 엄청나게 죽이죠? 아, 이게 주먹이 아니고 토르, 그 망치를 넣는 거네요. 그리고, 아, 이것도 토르의 주먹. 신기하죠? 자세히 보여드리자면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손이 왜 빨개냐면, 방금 전에 이거 꺼냈잖아요. 이거 꺼는데 너무 힘을 많이 썼어요. 이게 진짜 빼기가 힘들고. 토를 넣으니. 요런 이렇게 뭐지? 퀄리티가 좋아요. 여기 옆에 보면 막 글씨도 다 써져 있고. 잘안 보이시겠지만, 어쨌든. 글씨도 찢어있고 완전한 퀄리티예요. 그리고 우측에 무게조련이 이제 아니요. 빼기가 진짜 힘들어요. 아, 이게 번개네요, 번개. 이게 여기 번개 모양이 그려져 있죠?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번개가 와 거의 야광급이에요. 야광. 밤에는 아예 빛이 아마도 들어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. 나사 있는 게 아니고. 자, 이번에는 번개 있는 토르 묘령입니다. 자, 이번에는 토르의 얼굴. 토르의 얼굴 자세히 보시면 완전하게 퀄리티가 좋아요. 한국이랑 완전 잽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그리고 모자를 벗겨주시면 이건 그냥 똑같이 여기 써져 있고 여기도 어떻게 그냥 네모난 게 있어요. 이걸 벗겨주시면 이 머리는 바로 까까머리예요. 머리는 있는데 너무 이상해. 아, 이게 무엇이냐면, 토르를 보면,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에 보시면, 이건 그냥 머리잖아요? 이 머리. 근데, 이거 여기 뒤에 보이시죠? 토르 영화를 보면 이쪽 뒤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. 근데 그게 이거예요. 또 이게 토르 얼굴이었고요. 대망의 토르를 보여줍시다. 손이 빠졌다. 손이 여기 있네요. 손을 여기다가 쪄주실 거예요. 됐다. 쪄주시면 완전하게, 와, 대박 퀄리티가 있네요.
그때 스파이더맨 리뷰한 것 같이 이게 관절도 움직이고 여기처럼 이것도 이렇게 움직여요. 그리고 방금 전 목은 360도로는 안 돌아가요. 어쨌든 돌아가긴 하죠. 아! 잠깐 머리가 꼈어. 잠깐만 머리가 벗겨진다. 잠깐만. 이러면서 토를 머리에 벗겨지면 주의하세요. 여기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싹 껴주시고 왜 안 껴지지? 아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잠깐만 3초만 기다려보세요. 1 2 2 3 됐다. 정확히 안 껴졌지만 어쨌든 한가지 이거를 들어올리면 안 돼요. 그리고 이것도 발도 발목도 있어요. 자 여러분 이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예 토르와 울버린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성황극을요.